지난 13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하천 범람에 산사태, 지하차도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로 대피한 인원만 12,000여 명. 이 중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수 임영웅 씨는 소속사와 함께 각 1억씩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임영웅 씨는 이번에도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냈는데요.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기부금은 피해 지역 복구와 구호물품 제공, 주거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배우 김혜수 씨, 방송인 유재석 씨, 가수 싸이 씨,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 등도 각 1억 원씩 기부했습니다. 유재석 씨는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 배우 임시완 씨도 3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. 호우로 인한 피해 소식을 접하고 촬영 중 급히 기부에 동참했다는 후문입니다.